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옳지? 아, 잘하네. 우리 아빠 회사에 놀러 가는 날이거든요. 우리 아빠는 하나 디펜스에 다녀요. 아빠가 회사에서 무엇을 할까 궁금했는데 오늘 따라가서 알아볼 거예요. 아빠 회사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빠 회사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모였나 봐요. 우리 아빠 회사는 장갑차를 만들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탈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군인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을 막아줘요. 아빠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갑차를 만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빠랑 엄마랑 커다란 공장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장갑차랑 다른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래요. 모두 힘을 합쳐서 튼튼한 기계를 완성한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고! 이제 진짜 장갑차를 보러 간대요.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장갑차다!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저도 장갑차 안에 들어가 봤는데 군인이 된 것만 같았어요. 오빠들도 재밌게 탔을까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신기한 거 만들어서 아빠가 부럽고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음에도 또 타고 싶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컴퓨터가 정말 많아요. 바로 우리 아빠가 일하는 책상에 왔어요. 내 사진도 있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회사에 가요. 엄마는 아빠가 열심히 회사에 다녀서 과자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아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이 되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큰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아빠는 회사에서 보낸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나도 나중에 회사에 가면 가족들을 부를 거예요. 다음에 우리 아빠 회사에 또 올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